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두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목포와 영암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무려 1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불황으로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심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목포와 영암 두 지역을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는 고용유지와 신규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선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기업이 주는 수당의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농업 등 목포 영암 지역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 및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목포 영암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은 전라남도가 신청 기회를 놓치면서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와 영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